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분명 단편 영화도 좋아하실 겁니다. 단편 영화 제작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시선 집중해주세요. 장편과 마찬가지로 단편 영화 제작은 프리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프리프로덕션은 촬영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예산을 설정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이 완벽하게 끝났다면 가장 먼저 스태프 섭외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시나리오에 따라 필요 인원이 달라지겠지만 본인을 제외하고 최소 인원은 16명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배우 오디션을 보면 진정 본인이 원하는 배역의 이미지가 흐릿해질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맴돌던 이미지의 배역을 자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감독, 조명감독과 미리 장소 답사를 하여 어떤 촬영, 조명 장비를 사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영화에 필요한 소품과 의상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미술감독과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앵글과 카메라 움직임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촬영감독과 그림으로 낸 스토리보드를 그려서 촬영 전 미리 합을 맞춰보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시간 분배를 위해 스케줄을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씬별 촬영 진행 시간과 식사 시간, 촬영장 정보 등이 들어갑니다. 전체 스태프가 모여서 회의하는 시간입니다. 배우들의 대본 리딩과 촬영장 내 주의사항,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프로덕션 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촬영 단계입니다. 촬영장에는 고가의 촬영 장비와 위험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스태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리보드와 스크립을 맞춰 영상을 순서대로 이어 붙여보는 편집입니다. 장면을 가다듬고 음향 효과와 음악을 삽입하는 세밀한 편집입니다. 색 보정, 특수 효과 등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끝으로 단편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단편 영화 제작에 필요한 중요한 세 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위대한 감독들도 작은 단편 영화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단편 영화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문화 PD였습니다.